제 생각에는요. 아니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. 금리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 좋은데 도대체 최근에 2차 전지가 관련 주수들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과연 뭘까?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. 이제 금리도 올랐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성장을 그 구가하는 업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섹터나 이제 네. 기업이나 그게 바로 2차 전지 산업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이제 불황 쪽으로 좀 접어들면서 그렇죠. 다른 쪽들은 다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도 마이너스를 이제 다 찍고 있는데 유독 2차 전지 산업만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50% 이상씩 이제 다들 성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성장의 희소성 때문에 이제 자금이 몰리는 거고요. 산업 자체가 커졌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장성에 비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지나치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해소되면서 2차 전지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. 그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.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하시네요. 예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네. 올해 2월 20일 날 이제 K-배터리 리볼루션이라는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출간했는데 그 책이 올해 상반기 경제 경영 부분 이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어요.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지금 몇 수에 들어가지 않았나요? 지금 18세에 그쵸? 들어갔습니다. 네. 예. 부럽습니다. 예. 제 책은 이제 2세에 예.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너무나 부럽습니다. 예. 또 부동산 광풍이 불면 또 18번 예. 찍으셔야죠. 네. 그런 이제 책들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되게 유망하다. 그다음에 이제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설득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와.